안녕하십니까. 농부 한수호입니다. 이제 배추는 이제 얼추 거의 막바지로 가죠. 이제는 양파를 심어야 됩니다. 배추값도 비싼데 양파값도 내년은 비싸지 않을까요? 예, 오늘 양파 모종을 사왔는데요. 그럼 이 양파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심을 예정인데, 뭐 집에서 먹을 그 양이니까 그렇게 많이 심을 건 없고요. 이 정도만 해도 먹고도 남죠. 자, 오늘 양파를 심는데요. 예, 양파를 어떻게 심을까? 뭐 심는 방법이야 참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의하면 내년에 조금 더큰 양파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파를 심는 밭은 예, 그 밑거름을 충분히 줘야 되겠죠. 양파나 마늘은 예, 다비성 식물입니다. 퇴비를 많이 먹고 비료를 많이 먹는 식물인데, 양파를 심을 때는 이 밑거름에 퇴비와 복합비를 충분히 준 다음에 비닐멀칭을 하고, 물론 비닐멀칭은 전문 양파 투명 비닐도 이렇게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풀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텃밭에서는 이 검정 비닐, 풀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검정 비닐로 이렇게 해서 양파를 심게 됩니다. 심는 방법은 뭐다 아시죠? 그러나 예, 제가 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럼 거기서 뭐해? 네, 밑거름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양파를 심을 때 간격, 깊이 어떻게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모종을 이렇게 사왔는데 요거는 이제 포토묘입니다. 모종은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죠. 이렇게 포토묘로 있는 것도 있고 일반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포토묘를 사왔습니다. 요 포토묘를 심는 방법은, 일단은 이제 비닐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구멍을 뚫는데, 구멍을 뚫는 방법은 뭐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런 도구들을 있으면 이렇게 깃털벗어 해도 되겠죠. 아니면 뭐 이런 등산 스티커 같이 생긴 이런 것들도 뚫어서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정 없으면 이런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뚫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뚫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없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뚫어서 해도 된답니다. 저는 요 낫을 이용해서 구멍을 한번 뚫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는 이렇게 길이로 뚫기보다는 이 가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비닐에 나중에 그 뚫, 혹시 바람이 불거나 하면 이 비닐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찢어지는 강도가 크니까 가로로 이렇게 해서 가로로 이렇게 벌러주어서 네, 구입해 온 모종을 1시간 전에 물을 충분히 주고 이렇게 잘 뽑힐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이 구멍에다가 예, 넣어주는데, 깊이가 문제죠. 깊이. 양파는 겨울을 놔야 됩니다. 겨울을 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심어주면 좋은데, 그 깊이라는 것은 한 2cm에서 3cm, 2에서 3cm 정도로 이 모종을 넣어주고 덮어주면 예, 끝. 참 쉽죠? 네, 이렇게 심어주고 그런 다음에 물을 살짝 주면 끝. 끝이죠? 물론 두둑에 물이 충분하다면 물을 이렇게 주지 않아도 되는데, 좀 여기는 이제 밭에 물이 섞기가 워낙 없기 때문에 물을 좀 주면서 마침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이제 간격. 양파에 심는 간격은 15cm, 20cm입니다. 저는 약한 20cm 가로 세로로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는 깊이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양파는 겨울을 놔야 되기 때문에, 겨울을 날려면 그 추운 영하의 날씨를 견디려면 이왕이면 땅속 깊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그것은 너무 깊어도 안 되지만 한 2에서 3cm 정도의 깊이로 심어주면 좋답니다.
멜빈 농부 황소 TV.